강철로 만들어진 거대한 원통 속에 한 남성이 얼굴만 겨우 내민 채 누워 있습니다. 올해 78살인 폴 알렉산더. 알렉산더는 6살이던 1952년 소아마비에 걸려 온몸이 마비된 뒤 아이언 렁이라는 이 기기 안에서 무려 72년간 삶을 이어왔습니다. Oh, he has watched very carefully because it's a hideous disease. 음압 인공호흡기의 일종인 아이언 렁은 근육조절 능력을 잃은 환자의 호흡을 돕는 철제 기기입니다. 원통 내부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 환자의 폐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수 있게 도와줍니다. The machine, I can tell you that it is another way of life. It's a different kind of life that you're totally restricted.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알렉산더는 불편한 몸으로 텍사스 대학에서 경제학과 법학 학위를 받았고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. 손은 사용하지 못하지만 입에 도구를 물고 한자 한자 키보드를 두드려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.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항상 응원해준 부모님의 마법 같은 사랑이 자신의 성공 원동력이었다고 말하던 알렉산더. 알렉산더는 지난 11일 댈러스의 한 병원에서 78세를 일기로 아름답던 생을 마감했습니다. Our lung is home to me now. It's my friend and it's my enemy. In the end, it keeps me alive. 늘 웃음을 잃지 않았던 폴 알렉산더. 알렉산더의 오랜 친구는 그가 세상의 밝은 별 중 하나였다고 그를 추모했습니다. SBS 이종훈입니다.